적은 양에도 폭발 위험이 큰 수소가스를 극히 적은 양만으로도 빠르게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카이스트 김일두 교수팀은 미국 연구진과 함께 대기 중 1% 농도의 수소가스를 7초간에 탐지하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미세한 구멍들로 구성된 금속 유기 구조체를 수소를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금속 팔라듐을 이용해 만든 나노와이어에 결합해 수소가스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초고감도 센서를 개발했습니다. 미국에서는 대기 중 1%의 수소가스를 60초 이내에 감지할 수 있어야 수소가스 센서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번에 개발할 센서는 7초 안에 감지해 미국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.